당장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당장 지금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100억 벌어요 여러분들. 진짜 진짜 못한다 해도 100억 벌어. 100억 벌고 진짜 쉬워 여러분들. 솔직히 갱신의 꿀팁, 예를 들어 스톤스가 짝수 34번이면 그 시간에 바로 안 바뀝니다. 보통 30초에서 40초 사이에 바뀜. 그래서 약 25초 사이부터 ESC 재등록을 계속 무한반복 하고, 그 다음에 하한가 가격이 변경되면 그때 바로 더블클릭 엔터 끝.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10분 남았는데 4일 동안 130억 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100억 그냥 번다니까 진짜. 지금은 솔직히 여러분들 100억 그냥 벌어. 솔직히 200억 진짜 쉽게 벌어 여러분들. 리디가 이런 거 해도 갱신 꿀팁 알려드리면, 자 내가 팔고 싶은 선수 무조건 판매하신 분은 세 번째가 제일 좋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 요거고, 내가 팔고 싶은 선수는 무조건 세 번째 갈. 무조건 세 번째. 세 번째가 못 맞히는 분들 어떤 식으로 맞히냐 하시는 분들, 요런 거 지금 보면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지금 스톤스 제가 팔려고 하는데 두 번째가 안 되잖아. 이 더블클릭이 그냥 라이브 들어가서 여러분들 라이브 그냥 뭐 이런 거 시카 안 사지는 거 걸어요 여러분들. 세 개. 두 개 걸면 하나 올리고 앙리 빼면 바로 습관 되죠. 세 번째 칸 앙리 빼면, 그죠 여러분들. 세 번째 칸 되잖아 여러분들. 바로 더블클릭 엔터. 더블클릭 엔터 바로 되죠. 이 초단위 무조건 봐야 돼. 초단위 여러분들, 초단위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33분이죠 지금 하면 안 돼. 33분이 아니라 정확히 34분 20초부터 이제 누르다가 더블클릭 엔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안 바뀔 수 있는 게 4K 배율로 가격이 잡히기 때문에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선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수 가치가, 자 지금 30초죠 갑니다. 50초죠 여러분들. 이때 이제 자 34분 되면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갱신이. 자 되면 거래량 2회 바뀌었죠 거래량. 그럼 이 시간이 갱신이에요 여러분들. 갱신 시간 2회 났고 요 1회 보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한 지금 바로 하지 말고 두 개 감사합니다. 지금 하지 말고 한 20초부터 20초 되면 앞으로 이제 계속 가요. 계속 봐. 이제 이런 식으로 올리면 팔린다. 방금 봤죠 여러분들. 약간 이제 그 일식으로 바뀌자마자 더블클릭 엔터 이런 식으로 올리면 팔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올리시면 무조건 팔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디거 보여드릴게요. 리디거 그 다음 리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안 바뀌면 개빡친다 진짜. 안 바뀌지 바뀌라 무조건. 오케이! 한 장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라인 이어갔습니다. 그럼 이게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네. 한 장 있었지만 2번 아니면 3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이야 여러분들. 저건 이제 알박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꿀팁 또 알려드립니다. 빼지 마세요. 이거 괜히 안 팔린다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강자 매물 지금 말씀드리면, 자 꿀인 거 알려드릴게요. 자 강자 매물 리디거 스톰스 에르노, 그 다음에 보아 아니 그 알라바 로드리. 아 이 정도 맞으면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나브리도 있어. 나브리도 있고 후벵자스. 이 두 사람은 좀 팔기 판매하기 약간 빡센. 티어로 따지면 자 말씀드립니다. 프로 월드 클래스. 아 요 정도. 이제 좀 판매하시는 분들 그렇지. 챔프 대신 나오면 모릅니다 또. 발했죠 무조건 발린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단타로
단타로 여러분들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방금 이제 얘기하다가 스톤스가 바로 제 단타로 팔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충분히 갱신만 잘하면 여러분 충분히 돈이 꿀꺽 벌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거짓말 안 쳐. 나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내가 진짜 돈을 벌고 내가 진짜 벌고 이 꿀팁을 여러분들 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벌고